생활치료센터에서 머물던 무증상 코로나 확진자가 퇴소를 하루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센터 측은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 전화를 받고 나서야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죠. 보호자가 전화를 해서 그제서야 찾았다는 게 제일 황당하고요. 어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만찬 회동 후 폭풍이 거셉니다. 홍 의원이 재보선 지역 두 곳의 전략 공천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아는 기자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북한이 2018년 이후 보류해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이 물거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너진 광주 신축 아파트의 39층 바닥 타설 공사를 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설계와는 다른 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닥 지지대가 없는 공법을 썼는데 관할구청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파 때문에 잎채소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상추값은 한 달 새 거의 두 배가 됐고 깻잎과 풋고추도 크게 올랐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코로나 판이 달라지면서 뉴스 시작을 또다시 신규 확진자 수로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하루 6,603명, 사흘 연속 거의 매일 약 1,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국가 일본을 보면 걱정이 큽니다. 1월 1일 500명대였던 하루 확진자가 20일 만에 4만 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다 오미크론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기준 하루 7,000명에 너무 빨리 도달하면서 당황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입니다. 광주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립니다. 광주는 확진자의 80%가 오미크론 감염자입니다. 오미크론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는 검사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광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문을 닫습니다. 충북 진천의 한 콘크리트 가공업체에선 그제 베트남 국적의 직원 1명이 확진된 이후 전 직원 182명 중 79명이 감염됐습니다. 저희가 의뢰는 했는데 아직 결과를 따로 받은 게 없어가지고 현상제 같은 거 보면은 오미크론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603명으로 27일 만에 6,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곧 만 명을 넘을 게 확실시되자 방역당국은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오미크론 자체 전파력이 매우 델타에 비해서도 매우 크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3일 뒤면 첫 발견 후 8주 만에 우세종이 되는 건데 14주가 걸린 델타보다 50% 이상 빠릅니다. 오미크론은 현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불이 옮겨붙으면 유행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3차 접종 시 오미크론 변이 방어 능력이 최대 28.9배나 높아진다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하루에 몇만 명씩 나온다면 우리 치료 체계가 감당이 될까 걱정도 되지요. 오늘은요, 이 코로나 확진자가 퇴소 하루 전날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생활치료센터는 심각하지 않은 경증 환자가 주로 가는데요. 이 센터 측은 가족이 연락이 안 된다고 알릴 때까지 사망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유족들, 방역당국이 방치를 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초반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1일 오전 10시 40분쯤 퇴소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남성은 전날 저녁 8시 45분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침이 돼도 전화를 받지 않자 아내가 보건소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10분쯤 센터를 방문해달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착해보니 남편은 객실 내부 화장실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감염병 치료를 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한
환자인데 국가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래도 간 거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나와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젊은 나이에요. 애들이 아직 어려요. 문제는 생활치료센터 측이 유족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숨진 남성이 오전 7시 자가진단과 오전 8시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즉각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하게 안 들어가니 전화를 했는데 환자가 응답이 없었었어요. 저희가 상황 인식을 하고 있었고 조금 기다리던 차에 부인께서 전화를 하신 거죠. 남성이 쓰러져 있던 화장실에는 의료진을 부를 수 있는 호출벨 같은 비상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실내에 위급한 조치상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럼 보내지도 않았죠. 유족들은 센터의 늑장 대처로 생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생활치료센터가 매뉴얼대로 조치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더 문제죠. 다른 센터에서도 충분히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우현기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발열이나 기저질환 등이 심한 환자는 거점 생활치료센터에서, 무증상이어도 재택치료가 어려울 경우 등엔 일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일반 센터에도 거점 센터만큼은 아니지만 의료 인력이 상주합니다.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은 무증상이었지만 서울 중구의 일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네. 온 가족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아빠가 간 거죠. 일반 센터에서는 방 안에 격리된 환자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과 전화로 몸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환자가 이상 증세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상주하고 있는 의료진의 대면 진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병실마다 CCTV가 설치돼 상시 위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거점 센터와는 다릅니다. 대신 지침상에는 환자가 식사하지 않거나 자가진단을 하지 않으면 의료진이 전화로 증상을 확인하고 필요시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이 자가진단과 식사를 하지 않자 센터 측도 남성에게 전화는 걸었습니다. 이때 남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센터 의료진은 직접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환자가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밤 아침 10시가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매뉴얼이라는 게 시간별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환자를 보느냐에 달린 거예요. 오늘도 전국의 일반과 거점센터 92곳에선 만 명 넘는 환자가 머물고 있고 센터 가동률은 49%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앞서 심각하다고 전해드린 일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너무 확진자가 적어서 미스터리였었죠. 어느새 하루 4만 명까지 늘어난 일본은 지금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을까요?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의약제로 운영되는 PCR 무료 검사소 앞입니다. 주변에 확진자가 쏟아지자 사소한 증상에도 걱정이 앞섭니다. 마리가 감염してるんで, 그래서 불안だなと思って. 近くに来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ね怖いですよね. 이つまた自分とかそれこそ周りがなるのかなみたいな、もしかしたら知らないうちになってるのかなっていう不安もありますね. 코로나 감염자 수가 급격히 늘자 도쿄도는 지난해 올림픽 시설이었던 이곳을 요양 시설로 바꾸고 있습니다. 입원자 수 급증에 따른 병상 대란에 대비해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4만 명을 넘어선 신규 감염자 수는 3주도 안 돼 60배 폭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도쿄에선 오미크론 변이 감염 비율이 87%에서 95%까지 급증한 지난주가 폭발적인 확산세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하는 영국은 다시 위드 코로나를 선택했습니다. Our scientists believe it is likely that the Omicron wave has now peaked nationally. As a result, from the start of Thursday next week, mandatory certification will end. 여전히 하루 1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22만 명 가까이 쏟아졌던 이달 초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없앤 존슨 총리에 대해 강력한 봉쇄 기간 파티를 즐긴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자 국면 전환을 위해 무리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오늘의 대선 소식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마크맨 현장 연결로 시작합니다. 윤 후보가 조금 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났습니다. 어제 홍준표 의원이 윤 후보를 만나서 최재형 전 원장 서울 종로 공천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한바탕 시끄러웠는데요. 이 홍 의원의 제안을 거절한 윤 후보가 왜 최 전 원장을 만났고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김단비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그럼 윤 후보가 이 최 전 원장에게는 손을 내미는 모습일까요? 네, 두 사람은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이곳 호텔에서 만났는데요. 예정에 없던 일정이 갑자기 잡힌 겁니다. 선대본 상임 고문직 제안과 함께 종로 전략공천에 대한 최 전 원장의 생각을 직접 듣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회동 이후 기자들 앞에 선 두 사람은 전략공천에 선을 그었습니다. 최재형 원장님은 아마 그런 대화 자체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정권 교체에 집중을 해야지 출마를 한다 이런 걸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 전 원장은 상임 고문직 수락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홍 의원의 이 전략 공천 요구는 윤 후보가 거절을 한 거죠? 네, 홍 의원이 요구한 건 종로의 최 전 원장 그리고 대구 중남구의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전략 공천이었는데요. 윤 후보는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그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선대본 회의에서는 홍 의원에 대한 공개 경고까지 나왔고 홍 의원도 발끈했습니다. 부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후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홍 의원은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서는 선대의 꿈은 어떤 일로 되는 것 같다는 글에 그렇게 되어간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치부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이 만나고 나서 더 시끄러워졌는데요. 네. 일단 어제 만남이 어떻게 성사됐는지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네, 만남이 좀 어떻게 성사됐는지 정리해보면 먼저 연락한 사람은 이제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당 중진들의 이 지속적인 제안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2시간 반 동안의 식사가 끝나고 홍준표 의원이 윤 후보의 제안 그리고 자신의 조건을 공개했는데 이후 홍 의원이 특정 지역의 전략 공천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현재 커진 상황입니다. 배석자 없이 딱 이 두 사람만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데 그래도 뭐 조 기자가 좀 안에 분위기를 취재를 했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만의 대화인데 취재를 좀 여러 그 종합을 좀 해보면 두 사람 간의 이 만찬 분위기가 이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윤 후보가 홍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홍 의원은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이 처가 문제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서울 종로와 또 대구 중남구 전략 공천 이야기였습니다. 윤 후보는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한 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는 취지의 이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홍 의원이 공천 이야기를 꺼내도 윤 후보는 뭐 즉답을 안 했다는 건데 네. 이게 그럼 밤 사이에 어떻게 다 공개가 된 겁니까? 이후 상황을 좀 봐야겠죠. 이 만찬 이후 네. 홍 의원이 이 자신의 이 청년 사이트에 올린 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홍 의원이 제안했다는 공천 관련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네. 홍 의원의 공천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부 의원들이 이 내용을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답을 좀 주시죠. 네. 홍 의원의 이 공천권 요구는
이게 좀 선을 넘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네.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정인을 단수 공천하라고 요구하는 거 좋아 보일 리는 없습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던 윤 후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안이고요. 또 선을 넘은 요구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홍 의원은 왜 이 시점에서 이 민감한 공천 얘기를 꺼냈을까요? 홍 의원이 윤 후보에게 내건 조건 중에서 다시 좀 기억을 되짚어보면 첫 번째가 국정 운영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었잖아요. 네. 이 여러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보면 이 말의 뜻인즉슨 주변에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다는 우려를 좀 부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홍 의원이 요구한 전략 공천 대상자 두 명 모두 선거 때 홍 의원을 도운 사람들이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이 자기 사람 쓰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윤 후보는 이 홍 의원이 제안한 공천을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이 공천은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천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분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요구는요, 뭐 처가 문제에 엄단의 메시지를 내라, 이건 좀 받을 것 같습니까? 이 문제도 좀 비슷한데요. 윤 후보가 사실 여러 차례 이 가족 일들에 대해서 네. 이 똑같은 잣대,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던지기도 했고 실제 이런 이야기들 계속 강조해왔다는 게 이 윤 후보 측 설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특별한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홍 의원 요구를 이제 다 안 받겠다는 건데 그럼 두 네.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못 가는 겁니까? 물론 앞으로 이 정치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이 홍 의원의 두 가지 조건 그리고 공천 제안을 윤 후보가 받을 가능성 현재로 적어 보입니다. 게다가 홍 의원이 종로 전략 공천하라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윤 후보가 오늘 만났고 이 자리에서 최 전 원장이 종로에 관심 없다라고 하면서 홍 의원이 면이 안 서게 됐습니다. 홍 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기본소득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유명 댄서에게 직접 춤을 배우기도 했는데 춤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마크맨 최수연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된 후 처음으로 부분 기본소득을 공식화한 것으로 구체적인 액수도 언급했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재원 논란에 여론이 좋지 않은 전국민 기본소득 대신 부분 기본소득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이어 이 후보의 손도장을 찍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입니다. 오후에는 유명 가수 트와이스의 안무를 만든 K-POP의 대표적인 안무가 리아킴을 만났습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댄서 직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 후보가 직접 소통에 나선 겁니다. MZ세대 지지율 상승 전략을 묻자 윤석열 후보를 애둘러 비판하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의 감성에 의지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춤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K-POP 댄서 육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처음으로 정청래 의원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 의원의 봉이 김설달 발언으로 불교계와 갈등을 빚고 있죠. 자, 내일 민주당을 규탄하는 전국 승려대회가 예고돼 있는데 오늘 이 정 의원 지지자들이 불교 규탄 맞불 시위도 벌이면서 당 지도부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정의조은 노골적인 대선 게임을 즉각 중단하라! 친문 성향 시민단체들이 조계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불교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원에 나선 겁니다. 과한 발언이 있었다는 유만으로 사과라도 받지 않고 이렇게까지 오히려 사회를 갈등으로
분열로 몰아넣고. 앞서 정 의원은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봉이 김선달에 빗대 불교계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108배를 하는 등 거듭 사과했지만 불교계는 정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공개 탈당에 이어 출당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당에 큰 위해를 끼친 것에 대해 출당 등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성 친문당원들이 정 의원 엄호에 나서자 이재명 후보는 곤혹스러워합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와 정 의원은 내일 전국 승려대회에 참석해 불교계와 갈등봉합을 다시 시도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싸우면서 닮아간다는 말도 있죠. 후보 본인 욕설 녹취와 후보 부인 통화 녹취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나에겐 관대하게, 상대엔 가혹하게. 오늘도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더 이상 가족 문제를 악용하지 말아달라는 글과 함께 어머니를 끌어안은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2014년 이 후보의 가족들이 적은 호소문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부터 욕설 녹음의 당사자인 형 부부의 결혼식 사진, 눈물 닦는 노모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불행한 가족사를 부각해 감성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성남시장 시절 청렴 시정을 위해 셋째 형의 불공정한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가족사였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캠프가 무속인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들은 정말 엄청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 인성을 공격하며 흠집내기로 반격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과도 화려하고 손윗 사람에게 막말을 일삼았으며 또 선거판에 무속인을 끌어들이고 굿판을 벌인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에서 당선 기원 구판을 벌린 사실과 무속인에게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한 사실이 연이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를 향해선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 방송 요구에 빨리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궁금한 것만 골라 답을 주는 시간 왜? 오늘은 정치부 임수정 차장과 함께합니다. 임 차장, 오늘 궁금한 건 이겁니다. 좀 의외의 일이 벌어졌는데, 자, 김건희 씨요. 팬카페에 회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네. 팬카페 하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입을 하잖아요. 이 단순히 회원 숫자만 봤을 때 김건희 씨에 대한 호감도나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개설 당시 200명 수준이었던 회원이 방송 이후 200배인 3만 9천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왜일까요? 사실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 김 씨가 타격을 받을 걸로 다들 예상을 했고 또 안에 좀 부적절한 내용도 있어서 본인이 사과도 했잖아요. 네, 물론 사람마다 평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새로 가입한 회원들의 평가를 보자면 네. 이 김 씨의 거침없는 화법이 오히려 호감도를 높였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았습니다. 거침없다. 이걸 좀 객관적인 평가로 봐도 되겠습니까? 뭐 한 민주당 의원은 인간적으로는 좀 끌릴 수도 있겠다. 방송을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끌리는 것과 영부인으로서의 인품과는 당연히 별개다. 이런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이 거침없음과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요. 네. 이 팬클럽이 느는 이유. 이 솔직한 화법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녹취를 듣고 갑자기 이 팬카페까지 가입할 정도로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열성 지지층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하게 윤석열 후보의 아주 극렬 지지층이 좀 응원도 하고 좀 지지를 보내고 이런 차원에서 팬카페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 여론조사를 봐도 김건희 씨 녹취 방송 이후에 뭐 윤 후보 지지율이 급락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방송이 일요일 날 이루어졌잖아요. 그 네.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답변도 있었지만요. 이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도 40.8% 정도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임수정 차장이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속보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39층 타설 공사를 하며 공사 방법을 마음대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닥 지지대가 없는 공법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바닥 중간이 패이듯 무너진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인 39층. 바닥에 부어진 콘크리트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당초 현대산업개발은 거푸집을 만들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재래식 공법을 쓰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층부터 38층까지는 재래식 공법을 쓴 데 반해 39층에는 동바리 없이 철근 자재인 데크 플레이트를 쓰는 무지보 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공법을 바꾼 사실을 관할구청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모릅니다. 변경 승인 대상이면 저희들이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구조 감리라든가 설계 감리, 감리 책임자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39층 바닥면 두께를 15cm로 균일하게 건설하기로 해놓고 승인 없이 두 배가 넘는 35cm로 타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설계보다 과도한 하중으로 이번 사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확인해 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이어 대응 참사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 책임까지 더해지면 최대 1년 8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 무너진 건물 안으로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대피 명령만 있었다면 딱 두 걸음만 뛰었어도 무사히 나왔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외벽이 무너지면서 밖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콘크리트 잔해로 막힌 통로는 진입조차 힘겹습니다. 기울어진 벽면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합니다. 붕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수색 상황과 현장 상태를 참관한 실종자 가족들은 말문이 막힙니다. 대피 명령이라도 있었으면 다 사시지 않았을까. 정말 딱 여기 거리가 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생사가 오가는 거리가 딱 두 걸음만 이쪽으로 뛰어도 변을 안 당하실 정도로. 수색에 방해가 됐던 145m 높이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내일 시작됩니다. 타워 크레인은 현재 10도에서 15도가량 기울어져 있어 추가 붕괴 위험이 여전합니다. 당국은 1200톤 규모의 크레인 2대를 투입한 데 이어 3줄을 이용해 타워 크레인을 주변 건물 외벽에 묶어 고정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크레인이 넘어질 경우 위험 반경이 79m에 달하는 만큼 반경 내 작업자를 모두 대피시키고 주민들도 통제합니다. 상층 구조조의 해체 및 구조체를 해체하고 거기에 수색 가능하도록 안정화 작업을 실시한 후에 실종자 구조 수습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붕괴 사고 열흘째, 안타까운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달 초 서울의 7층 건물에서 20대 남성이 도망치려다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 분양사무소의 합숙소였는데 이 안에서 직원들에 대한 충격적인 감금과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주택가 도로 한가운데 젊은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왼편 건물에서 떨어진 겁니다. 잠시 뒤 건물에서 반소매 차림의 남성이 나오더니 쓰러진 남성을 내려다보며 주변을 맴돕니다. 행인이 전화기를 꺼내 119에 신고를 하자 이 남성은 쓰러진 남성의 소지품을 챙겨 건물로 되돌아갑니다. 20대 남성 김모 씨가 건물 7층에서 떨어진 건 지난 9일 오전. 7층에 있는 부동산 분양사무소 직원 합숙소에서 옆집 지붕으로 달아나다 실족한 겁니다. 김 씨는 이곳에서 지난해 9월부터 다른 직원들과 합숙을 했습니다. 숙식 제공 일자리가 있다는 SNS 글을 보고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2주 만에 합숙소에서 나왔다가 지난 4일 붙잡혀 왔고 사흘 뒤 다시 탈출했지만 이틀 만에 또 붙잡혔습니다.
사무소 직원들이 김 씨를 테이프로 묶고 목검 등으로 집단 구타하는가 하면 한겨울에 삭발을 시키고 베란다에 세워놓고 찬물을 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김 씨 몸에선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합숙소에선 밤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시끄럽고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는데 자도 뭐 때려부수고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심해. 머리와 다리를 다쳐 치료 중인 김 씨는 최근 상태가 나아져 감금과 폭행 피해를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분양사무소 직원 박모 씨 등 4명을 감금 폭행에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다른 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음주 의심 차량이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고 시속 130km로 달리던 차량을 멈춰 세운 이 용감한 시민을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주택가로 들어섭니다. 장애물도 없는데 비틀거리듯 좌우로 오갑니다. 이 차량에 대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직후 모습입니다. 접촉 사고를 내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게 신고 내용. 순찰차가 출동하자 승용차는 곧바로 달아납니다. 속도를 높여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순찰차가 추월해 진로를 막으려 하자 중앙선을 그대로 가로질러 반대쪽으로 달아납니다. 도주 차량의 속도는 최고 시속 130km. 속도를 안 줄이고 우회전하다가 교차로를 지나던 트럭과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잠시 뒤 옆차선에서 검은색 SUV 차량이 나타나 빠른 속도로 도주 차량을 따라붙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승용차 진로를 막아 속도를 늦춥니다. 그 사이 순찰차 두 대가 앞뒤를 에워싸 도주 차량을 멈춰 세우고 경찰관이 운전자를 검거합니다. 6km에 걸쳐 30분간 계속된 추격전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검거를 도운 SUV 운전자는 퇴근길에 추격 장면을 발견하고 도주 차량을 쫓았습니다. 경찰차가 뒤에 따라 붙고 있으시더라고요. 솔직히 다리 좀 떨긴 했어요. 좀 저도 이런 광경이 처음이고 이렇게 해본 것도 처음이고 하다. 40대 승용차 운전자는 검거 뒤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술 냄새가 많이 났었고 그다음에 얼굴도 약간 붉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기고 검거를 도운 시민에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많은 눈이 내려서 빙판길이 된 어제와 오늘도 여기저기 배달 오토바이는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길이 위험한 날엔 안 그래도 비싸진 배달료가 더 올라서 소비자들 불만이 큰데요. 안전이냐 수익이냐 선택해야 하는 배달기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들어봤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눈까지 많이 온 어제, 20대 배달기사의 마스크가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여기 다 얼었어요. 얼었어요? 아, 지금 보기에는 눈이 많이 녹은 것 같은데 이래도 미끄러워요? 이래도 되게 미끄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염화칼슘이 도로에 다 뿌려져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밀리거든요. 이렇게 굳은 날엔 배달 대행료가 더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한 건에 최대 14,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배달도 떴습니다. 원래 배달비가 4,000원이어야 되는 게 만 원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날씨가 나쁘거나 장거리 배달일수록 할증이 붙는 것. 최근 배달기사 카페에는 폭설이 내린 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글들이 올라오며 배달료가 비싸다는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 특정한 날만 그렇게 많이 버는 거지. 매일 그렇게 벌 수 있으면 대기업다. 정상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그만두 배달을 하겠죠. 굉장히 이건 잘 모르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운전이 위험한 날엔 배달업체들이 아예 배달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아예 주문을 막는 거죠. 아니면 거리를 제한을 해갖고 먼도 갈 수 없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배달을 막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배달기사도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일을 못하게 되면은 수입에 많이 차이가 있나요? 네, 많이 차이가 있죠.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8,90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기름값, 뭐 경비 이런 것저것 하면은 한 달에 숨만 쉬어도
나가는 금액이 한 최소 150만 원, 200만 원은 될 거라서. 다만 위험하게 달릴수록 수익이 나는 할증 시스템은 배달기사들에게도 큰 고민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고가 나냐면 이제 조금이라도 금액이 높을 때 네. 이제 한 건이라도 더 하고 싶어서 이제 신호 위반을 하고 속도를 더 내고 그러다가 이제 차량이랑 사고 나고 욕을 가격을 이제 현실적인 이제 배달 입당하게 고정을 해두고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의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종전선언은커녕 4년 전 충돌 양상으로 돌아갈까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어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모습입니다. 노동당 총비서 자격으로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2018년 4월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중단 등 이른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상황을 그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 개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북한의 이번 핵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는 때마침 바이든 정부 출범 1주년에 이뤄졌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독자 제재와 함께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한 데 따른 반발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큰 도전 요인은 북한의 ICBM 발사거든요. 대외 정책의 또 하나의 실패 사례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 준비 정황도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다음 달 16일 김정일 80회 생일과 4월 10일 김일성 110회 생일을 앞두고 열병식에서 신형 핵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2월 말부터 4월 15일까지 북한이 예고했던 전략무기를 가시화하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전선언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이 물거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맞선 제재 방안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영유아에게 하루 3끼 무상급식을 주겠다고 오늘 공약했습니다. 부모들 관심이 클 텐데요. 체크맨 정한희 기자가 실현이 가능할지 어린이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영유아에게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먼저 점심 지원비로 월 5만 원에서 6만 원을 지원하고 부모가 원하면 아침, 저녁 식사비도 무상 지원한다는 겁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인 점심 무상급식을 정부 차원에서 정리하고 정부가 아침, 저녁 식사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 180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아침과 저녁 식비로 각각 2천 원, 점심 식비는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잡았는데 1년에 최소 1조 400억 원이 듭니다. 점심과 달리 아침과 저녁은 선택이라 많은 돈이 필요치 않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입니다. 아침 식사는 전체 부모의 30에서 40%, 저녁 식사는 10% 정도만 희망하는 것으로 계산한 겁니다. 정부 지원 소식에 아침, 저녁 식사 희망자가 늘어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좀 축제를 해보니까 한 1조 한 5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 아주 잘 공급을 한다고 할 때 그 정도 들어가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들은 재료 등 식품비만 계산한 탁상공론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7시 반 오는 아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아침에 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해주나요 그것은? 사람을 고용하시면 뭘 해준다든지. 그게 또 우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나와서 일할 조리사가 또 필요하고요. 저녁에 일할 조리사가 또 필요하겠죠. 그럼 또 그 인건비를 누가 주실 건데요? 현장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돈 먹는 하마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다 누구 때문 원망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 무속인 때문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비과학적인 이런 일로 국가의 중대 의사 결정을 했을 때 국민왕이 신전한테 물어나다가 멸망했습니다. 최순실 사태를 뭐 보더라도 마찬가지. 시중에 윤 후보가 당선되면 국회 법사위보다 무당 법사위를 더 가까이 둘 거라는 말이다. 윤 후보가 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를 결정한 데에는 무속인의 조언이 있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윤건영 의원은 무속인이 있으니까 뭐 토론 날짜를 손 없는 날로 고를 수 있을 것 같다. 김의겸 의원은 북한을 선제 타격할지 말지 무속인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공격했습니다. 아, 정말 융단 폭격이군요. 네. 자, 이것도 누굽니까? 금색 옷 입은 사람. 윤 후보 선대위 소속은 아닌 것 같네요. 사진 보니까. 네, 아닙니다. 지난 4일에 임명된 민주당 선대위 4050위원회 종교본부 상임고문인데요. 국민의힘은 용왕님을 스카우트해놓고 미신 프레임이라니 참 코미디 같은 선거 전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뭐 원래 무속인들이 대선 때면 각 캠프 선대위에 참여를 한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침소 봉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제기했던 이 생태탕 논란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생태탕 시즌2예요. 19대 대선 때도요. 유명 무속인이 선대위 그때 제가 보니까 직함이 국민공동체 특별위 위원이었어요. 다양한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 포인트가 될까? 뭐 민주당은 저 공격이 통한다고 보니까 계속하겠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뭔가 헷갈리는 얼굴을 하고 있네요. 네, 안 후보가 오늘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를 후원회장으로 모셨는데요. 김 명예교수는 안 후보에 대해서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깨끗하고 욕심이 없다 같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후보가 헷갈린다는 겁니까? 김 명예교수가 이 칭찬 속에서도 계속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하니 포기해야 할 때 깨끗이 포기하는 거야.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라. 붙잡고 있음으로써 누추하게 되고 보잘것없이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걸 내가 훌륭하게 봐요. 자리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거든. 포기를 강조한 김명예 교수의 말을 안 후보는 어떻게 해석했을지 궁금한데요. 안 후보는 오늘도 제 갈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친대 친문 이재명계와 문재인계 사이에 VS가 붙었는데요. 네, 친이와 친문이 갈등 중인데요. 이 후보가 욕설하는 가짜 딥페이크 영상이 곧 배포될 것이라고 여권이 제시한 음모론 소식.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잖아요. 그 배후로 문파, 즉 친문 강성 지지자들을 지목한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똥파리라는 비유까지 썼으니까 반발이 있겠죠. 네, 친문 지지자들이 증거가 있냐면서 해당 음모론에 반발하자 일단 글은 삭제했는데요. 민주당 인사들은 내부 분열로 번질까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소음에 그 일일이 반응하는 것 저희가 거기에 집중할 정도로 지금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음모론을 얘기하는 메신저는 신뢰도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좀 짧은 생각이라고 보고. 저런 포스터까지 나왔나 보네요. 윤석열 찍으면 현근택 때문인 줄 알아라. 네, 현 대변인을 비판하는 한 친문 누리꾼이 만든 건데요.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그 이재명 핵심 관계자 이핵관 발언도 있었고 당내 갈등이 좀 노출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후보는 안 그래도 이 중도 확장을 노리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죠. AI 윤석열이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땡땡님, 탈원전인 듯 탈원전 아닌 탈원전 같은 감원전이라니요. 대통령님은 머나먼 사우디까지 가셔서 눈물의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손발이 안 맞는 거 보니 안 친한 게 너무 티가 나네요.
하지만 국민의힘도 당내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여야 모두 원팀 언제 될 수 있을까요? 이 다툼이 안팎 곳곳에서 벌어지니 이제 누가 누구와 싸우는지 쫓아가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열랑야랑이었습니다. 한파가 상추와 깻잎 같은 쌈채소 가격을 무섭게 올렸습니다. 특히 쌈채소를 많이 내놓는 식당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쌈밥을 주로 판매하는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 식당 한켠에는 상추와 깻잎 등 다양한 쌈채소가 진열돼 있습니다. 쌈밥을 주문한 손님은 진열된 쌈채소를 무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를 대로 오른 상추와 깻잎 가격입니다. 저희들 야채가 10가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픈할 때부터 그런 게 나갔기 때문에 야채는 전혀 줄을 수 없고 코로나 타격 때문에 이게 인건비도 올랐지만 야채값은 어마어마하다 보시면 돼요. 한 달 사이 상추는 최대 90% 넘게 올랐고 깻잎은 21.4%, 풋고추는 두 배 더 비싸졌습니다. 아무리 야채가 올려도 가게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게 손님들하고 약속이니까. 매년 설 대목을 앞두고 식재료값 상승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한파로 추위에 약한 잎채소 피해가 컸고 결국 채소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확 추워지니까 이제 비닐에 있었던 상추들이 다 얼어 죽고 하면서 급격하게 생산량 부족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지난해 외식 메뉴 가격이 줄줄이 오른 가운데 채소값을 비롯한 식재료 가격이 또다시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해저 화산 폭발로 통신이 끊겼던 통가섬의 참혹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주민들은 화산재와 쓰나미에 오염된 식수 문제로 더 괴롭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강력한 해저 화산 폭발로 쓰나미와 함께 화산재 피해가 덮쳐 외부와 연락이 끊겼던 통가섬. 5일 만에 공개된 해안가에는 나무들이 겹겹이 쓰러졌고 곳곳에 화산재가 두텁게 쌓여 폐허로 변했습니다. 화산재가 덮인 도로에는 차량이 지나간 흔적들이 선명하고 잿더미가 수북히 쌓인 흰색 차량은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통가섬의 모습은 더 처참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던 섬은 초록빛을 잃었고 해저 화산이 폭발한 섬은 바닷물에 잠겨 사라졌습니다. 화산 폭발로 끊겼던 통신은 일부 복구됐지만 10만 명에 달하는 통가 주민들은 식수 부족을 호소합니다. 식수원이던 빗물은 쓰나미로 밀려온 바닷물과 화산재에 오염됐습니다. The first explosion happened, ringing, our ears were ringing, and we couldn't even hear each other. So right now, everyone here is thawed and in the process of cleaning up. What we are concerned now is clean drinking water. 국제사회에서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Our humanitarian colleagues report that about 84,000 people, that's more than 80% of the population, have been impacted by the disaster, with 3 confirmed fatalities. 이웃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해군 함선을 통해 이미 구호품을 보냈고 2cm 두께로 화산재가 쌓였던 국제공항도 오늘부터 이착륙이 재개됐습니다. 통가로부터 만 킬로미터 떨어진 페루도 쓰나미 영향으로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미 항공우주국은 이번 해저화산 분화의 위력이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500배 이상 강력했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서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한이었습니다. 겨울 절기를 마무리하고 입춘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선 찬 공기가 조금씩 힘을 잃곤 하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이 조금만 풀려도 귀신같이 미세먼지 소식이 따라붙죠. 내일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 만큼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별다른 눈비 소식은 없고요. 영남과 정남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은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내일 아침 대관령은 영하 19도로 예상되고 서울이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9도로 무척 춥겠습니다. 한낮엔 서울이 4도, 대전 6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엔 영동과 제주,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상보다 지난해 세금이 훨씬 많이 거친 이유, 정부는 경제 활성화 덕분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이 따져보니 집값 폭등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두 배 더 거쳤고 종합부동산세도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올린 덕분에 세금 더 걷고 경제 잘했다고 자랑하고 더 거친 돈 나눠주며 생색까지. 마침표 찍겠습니다. 계산도 홍보도 엉터리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